올라, 아토입니다. 반갑습니다. 최근 핫한 AMD 소식입니다. 아주 계속 나옵니다, 계속. 예, 소식이 끊이질 않아요. 누설 좋아하는 관종입니다, 제가 볼 때는. 네, 토마 피사기 라이젠 3000 시리즈에 대해서 새로운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. 사실 이 정도면 관종이지. 예, 어른들 말 빌리자면 이 정도면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.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이 라이젠 3000의 16코어 32스레드 제품이 스레드 리퍼 라인이 아닌 라이젠 3000 라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. 벤치마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누출이 되었고요. 해당 벤치마크 데이터는 아직 노출되진 않았습니다. 곧 관련 누출 사진을 제공할 것이라고만 밝혔고요. 우리가 CES 2019에서 라이젠 3000 시리즈의 샘플 버전 데모 시연을 통해서 그때 아마 생방송 또는 관련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빈 공간이 하나 있었죠. 충분히 코어 하나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. 그래서 16코어 32스레드 모델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그게 사실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클럭 스피드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. 베이스 클럭이 3.3GHz, 그 부스터 클럭은 4.2GHz라고 합니다. 일단 유출된 자료에 사용된 프로세서는 초기 엔지니어링 샘플이라고 알려졌고요. 그렇기 때문에 클럭 스피드는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무엇보다도 이 클럭 스피드면 현재 판매 중인 제품 중에 라이젠 스레드리퍼 2950X가 3.5GHz의 부스터 클럭 4.4GHz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한 수치입니다. 무엇보다도 이 제품이 스레드리퍼 라인이 아닌 이 메인스트림급 라인으로 나온다는 게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여러 가지로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우선 7나노 공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뭐 발열과 TDP 부분에서 분명 이점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누출 내용대로만 나와준다고 해도 상당히 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회로가 뜨뜻해지셨죠? 그렇지만 오피셜이 아닌 이상 너무 불태우지는 마시고요. 루머는 일단 루머로 접수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이게 혹시 스레드리퍼 라인을 이야기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바로 다음 소식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AMD의 분기별 수치 발표 때 제공되는 제품 로드맵이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전 로드맵에 포함되었던 이 라이젠 스레드리퍼가 새로운 로드맵에서는 사라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지속적으로 나온 소식을 통해 보면 중반에는 라이젠 3000 시리즈, 그 다음에 연말쯤에는 스레드리퍼가 나오는 게 이제 계획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로드맵상에서 스레드리퍼가 사라짐으로써 여러 가지 추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뭐 올해 안에 스레드리퍼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라이젠 3000 이 데스크탑 라인에서 기존 대비 높은 코어 숫자로 라인업이 구성되고 스레드리퍼 라인 역시 이전 세대 대비 높은 코어 비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거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어쨌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젠 3000에서 16코어 32스레드 제품이 나올 가능성은 더 높아 보입니다. 다음 소식입니다. AMD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. 이 AMD를 사용하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이 셀프 작업이 있죠. 바로 메모리 오버클럭입니다. 뭐 없이 잘 쓰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단 AMD는 메모리 오버를 꼭 해야 한다 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메모리 오버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. 뭐 적당한 전압이 얼마일지, 램타는 얼마나 줘야 하는지 등등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감 잡기 힘든 분들을 위해 AMD 라이젠 메모리 오버클럭에 대해서 뭐 책까지 썼다고 하는 유리, 네, 저는 그냥 이게 유리라고 할게요. 이 유리가 AMD DRAM 계산기 1.5 버전을 내놨습니다. 일단 저는 아직 AMD 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이 테스트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AMD 사용자분들이 계시다면 사용해 보시고 관련된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프로그램은 제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요.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